오늘은 그 주문 들어온 책을 택배에 보내는 날입니다. 주문이 12권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쓴 책, 수남아 여행 가자하고 바람이 가는 길.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건 그냥 사인만 해서 보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사인을 하면서 항상 메시지를 드리거든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또는 그대가 건강하기를 이두 가지 메시지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단한 번도. 아무리 저한테 뭐큰 상처를 줬던 사람한테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항상 했거든요. 그것마저도 나한테 벌어질 일이었었고, 그것마저도 제가 좀 아파서 울고 코피나면 닦고 뭐 하면서도 살아내야 하는 그런 과정,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적대적 관계가 어떤 누군가와 형성이 됐다던 치더라도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와 존재 사이에 뭐 피치 못하게 벌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요. 그럼에도 제가 누군가에게 악한 감정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음에도 그런데도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그냥 맥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에너지, 축복의 인사말을 건네더라도 그 에너지가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좋은 에너지만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뭐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막그 말로 아니면 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그냥 가족들하고 뭐 맛있는 거든 뭐 맛없는 거든 그냥 이렇게 먹고 같이 먹고 그리고 뭐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오늘 뭐 했나? 단순하게 오늘 화장실 갔나? 어제 꿈은 꿨나? 뭐 그리고 누구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냥 우리 육남매 아이들하고 주아씨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을 살아내는 뭐 방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축복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길수가 전하는 메시지. 이성민님께 그대가 행복하기를. 나그네 이성민님께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나그네 길수 드림. 이 에너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민님. 그다음에 또두 권이니까 이번에는 그대가 건강하기를. 건강하기를. 이렇게 정은홍님도 그대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최혜심님도 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유현숙님도 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정희님도 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제 지금 이게 글을 빨리빨리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약간 정성을 들여서 쓰다 보니까는 이 책을 다 쓰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제는 솔직히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스토커처럼 이렇게 앞에서 저희 집 앞에서 우산을 받고 한 시간 넘게 서 있다가 갔어요. 무서웠어요, 솔직히. 아무튼 좀 무서웠어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을 해칠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갔어요. 근데 좀 뭐랄까 좀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관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관용적이다라고, 저는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단호한 불관용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관용적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건 안 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 이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거 좋겠네.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완벽한 예스맨이죠. 그 오리지널 표본 내추럴 본 예스맨이에요.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관용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관용 쪽이라는 말은 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잘못된 것도 다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주로 관용 쪽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 관용적이고 관용적이고 계속 관용적인데, 여기에서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되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조금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건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봐요. 그러면 관용적이려면 이것마저도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역설적이게도 이 관용적인 사람들은 다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살아내지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다 받아들였다가는 자기 재산, 건강, 목숨 다 빼앗아 버리는 그 사람이 나타날 테니까. 그런데 이 관용적이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관용적이어야지 이 관용적인 세상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관용의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관용적인데 김길수 아내는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인데, 이제 아내는 굉장히 불관용적인 단호한 아주 칼 같은 그런 면모가
속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겉으로 표출되지 않을 뿐이에요. 평상시에는 겉으로 표출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면서 요만큼씩은 다 피해를 주겠죠. 이익도 주고 피해도 주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어울렁 더울렁 살아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가 이용해 버리고 가져가 버린다, 파괴해 버린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들여서 봉을 들여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착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바른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한한 인내심을 키워가면서 매안 들고 그다음에 소리 지르지 않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부드럽고 자애로운 눈으로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공들인 아이를 공포로 몰아넣는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관용적인 길수와 단호하게 불관용적인 길수가 요즘 한 일주일 동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는 조금 뭐랄까 조금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왜냐면 저는 관용적일 때 마음이 편해져요.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평생은 그렇게 낙천적으로 혁명적 낙관주의자 뭐 거짓 혁명 수준이에요. 인간 정신세계로 따지면은 거짓 그 레볼루션 한 수준의 예, 낙관주의다, 로맨티스트, 뭐 그래요. 예. 좋은 수식어는 다 거짓 뒤쪽에 붙이고 낙관주의, 예, 낭만주의, 좋은 거다 붙이고 앞에는 거짓 혁명적으로 이런 것도 괜찮겠죠. 혁명적 관용주의자. 예. 그것은 저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의 행복을 빌는. 이유에서 그런데 또 반면에 너무나 단호한 불관용주의자가 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튀어나올 때는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면 저는 혁명적 관용주의자인데 반대로 혁명적 불관용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앞에 수식어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이 엄청나게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넘치는 관용 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관용의 상태가 왔다라는 것은 그건 이것은 정말로 참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김 교수는 좀 이렇게 굉장한 혼돈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혼돈이죠, 이건. 왜냐하면은 나의 저 밑에 예, 숨어있던 어떤 괴물 같은 그 불관용의 단호한 불관용주의자 김길수가 안 올라와도 되는데 왜냐하면 평화로운 시기에는 올라오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안 올라와요. 근데 그게 올라온다는 것은 아이들이 좀그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뭐 우리 가정에 누군가 해를 끼치려고 독을 품고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란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축복하는 말이 그 축복의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퍼지고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관용적인 마음과
단호한 불가능적인 마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적인 마음, 단호한 불가능적 마음이 치솟지 않을 만한 상황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쓰더라도 그런 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